안녕하세요, 아랍니다. 자, 오늘은 또 울산으로 사진을 같이 한번 볼게요. 보정도 한 장 간단하게 해보고. 자, 여기는 당사항이에요. 당사 낚시공원도 있고 당사항도 있는데, 울산을 저번에 갔다가 위로 쭉 올라오면서 여기 당사항에서 촬영을 했어요. 아침에 좀 비도 내리고 그랬는데 분위기는 괜찮았죠. 자, 이렇게 뭐 테트라포트도 있고 멀리 있는 거랑 이렇게 이제 겹쳐서도 찍어보고, 이쪽이 이제 당사 해양 낚시공원. 여기는 이제 입장료가 아마 1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 가지고 시간을 보면은 오전 7시쯤 됐죠. 그래서 매표소가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쭉 돌아다니면서 요 끝에까지 가가지고 촬영도 하고 나오다가 이제 입장료를 내고 나왔어요. 그래서 뭐 가시는 분들은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입장료 하니까 그거 이제 준비해서 가셔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두가 위로 여기서 쭉 길이 사람이 이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쭉 다니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해보고, 아침에 이제 파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점점 여기만 보면서 계속 이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. 자, 그래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테트라포드도 쭉 놓여져 있고, 이게 노란색이라 또 컬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잠자는 게 바다 위에 해상 뭐라 그러죠, 그런 거를. 우선 이제 뭐 잘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루 묵으면서 바다 위에서 파도 소리면서 들으면서 잠을 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테트라포트가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이렇게 쭉 이어진 게, 이 안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로 그 사람들 주무시는 그런 뭐 자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파도 넘치지 말라고 테트라포트가 이제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죠. 여기가 오히려 테트라포트가 이렇게 딱 없으면은 여기가 라인이 되게 이쁘죠. 이렇게 이거를 뭐 진짜 지울 수도 없고 이 정도로 많이 있는 거는. 자,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표소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한 사진이죠. 자, 요쯤에서 이제 매표소가 있고 여기서 또 더 올라갈 수가 있어 가지고 요쪽 구도로 찍었는데, 요 두 개가 요 산이 나오고 여기 좀 지저분해 가지고 사진 보정할 때는 요렇게 좀 잘라 버렸어요. 자, 그리고 여기가 아침에 이제 해가 구름 사이로 막 밝게 뜨고 안 뜨고 막 이래 가지고, 여기도 보시면 지금 날아가는 게 보이죠. 이 아래쪽을 되게 언더로 노출을 잡았는데도 여기 이제 날아가는 게 보이죠. 이럴 때는 좀 사진 찍기가 좀 힘든 날이죠. 자, 그래서 요쪽 끝에만 이렇게 잘라서 찍고,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차피 지금 스택 모드로 해 가지고 여러 장 찍어서 이제 합칠라 그랬던 건데 요쪽은 좀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한번 잘라 보려고 또 스텝 모드로 계속 찍었죠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치형 다리가 나타나요. 노란색이라서. 그리고 이런 데도 뭐 녹슨 이런 색깔 이런 느낌들도 뭐 아주 괜찮죠. 그리고 옆에 측면에서 이렇게 찍어 봤는데 저는 여기서 찍은 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면서도 계속 찍어보고 이런 느낌도 뭐 괜찮죠. 근데 여기가 이게 지금 저도 찍으면서 여기 하나가 긴 게 들어가니까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잘라야 되나, 한 요 정도로 잘라야 되나 막 생각을 하고는 했었는데, 자, 이렇게 끝까지 가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요 파란색 보이시죠? 그래서 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, 제가 간 날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파도가 되게 센 날이었어요. 그래서 파도가 이 아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요런 날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. 아무리 사진 욕심이 난다 그래도. 자, 그래서 지금 163원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차를 또 먼 데다가, 뭐 그렇게 멀진 않은데 저쪽 끝에다 두니까 또 렌즈를 가지고 가기 힘들죠. 지금 여기가 파도가 치는데 저 바위 사이로 물이 쭉 뒤에서 이렇게 넘으면서 계곡 같은 이런 이끼계곡이나 뭐 이런 데서 물이 잠깐 흘러내리는 뭐 1초에서 3초 사이 이런 거 많이 찍죠. 자, 여기 지금 5초 정도로 찍었네요. 그래서 이런 느낌도 괜찮아 가지고 찍는데 이게 너무 멀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요거 편집하다 보니까는 괜찮게 나온 게 그래도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사진이 한 3천만 와서 조금 넘을 거예요. 그래서 크롭을 하니까 뭐 요 정도 느낌은 나더라고요. 그래서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은 이렇게 이제 1635 갖다가 이렇게 많이 잘라내는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화질이 좋게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. 이게 파도가 많이 치면은 주변이 재미있는 요소들이 아주 이렇게 많아요. 자,
이렇게 반대편으로도 물이 그냥 순식간에 한번 이렇게 확 덮어버리고, 요런 것들도 조금 자르면 재미가 있겠죠. 조기 한 요 정도 부분만 잘라내도 괜찮아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망원 렌즈를 가지고 와서 차에 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. 여기 보면은 렌즈가 100에 200이네요. 100에 200. 요 끝에가 맘에 들어가지고 멀리서 찍는 것보다 요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파도가 계속 쳐가지고 요 부분만 보여줘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100에 200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요쪽에서 이제 이렇게 찍었죠. 자, 여기가 계단 라인도 그렇고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좀 재미가 있죠. 자, 그리고 아래 이렇게 이제 테트라 포트도 한번 찍어보고, 자,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쪽에 이렇게 보이시죠? 여기는 뭐 그냥 깔끔하게 이 산이 없고 이렇게만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하고 한번 그냥 찍어본 사진인데, 이렇게 데크가 다 있어가지고 여기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자더라고요. 자, 요 사진을 가지고 보정을 한번 해봅시다. 제가 요걸 이제 보정을 해놨는데, 보정 사진은 뭐 여기는 뭐 크게 기법이 없으니까 요거 트리밍만 해볼게요.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요게 이제 처음에는 요 라인이 이렇게 칼라로 봤을 때도 노란색 라인이 눈을 확 끌어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, 지금 보니까 요길 더 잘라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자르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. 보정을 이제 해놓은 사진들도 다양하게 자르면 또 다른 느낌이 나죠. 자, 그대로 불러가지고, 자, 여기는 이제 정사각형 포맷으로 조금 더 요기가 이제 더 보이게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. 한 이 정도로 해서, 자, 구름 디테일도 조금 나오고, 자, 한 이 정도로 해서, 자, 여기 아래도 좀 깔끔하게, 자, 한번 크롭을 해봅시다. 정사각형 포맷이죠, 지금. 자, 요렇게 하니까, 작게 보니까,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데, 어떠신가요? 자, 요렇게 이제 와이드로 해가지고, 요 아치형의 다리를 이제 시작점부터 다 보여주는 거 하고, 자, 요렇게 이제 자르는 거 하고, 자, 여기서도 조금 더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, 자, 요 정도로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. 저는 요게 더 간결하고 이미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제일 처음에 원본, 그 다음에 중간, 요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, 자, 요렇게 조금 더 잘라놔니까 요게 앞에 부분이 지금 요렇게 보이는 거 하고 여기가 조금 더 간결해 보이죠. 자, 여기 뒤에 이제 여기 등대도 하나 있는데 요거까지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조금 더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사진을 이제 한 장을 보정해 놓으면은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트리밍을 한번 해보세요. 사진을 보다 보면은 재미있을 거예요. 여기도 뭐 더 들어가도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자,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? 자,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을 다 잘라내고. 자, 요건 조금 여기가 좀 모자라 보이네요. 자, 요게 나은 것 같아요. 요거나 한 요 정도쯤.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몰아가지고 시선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는 게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죠. 자, 오늘은 이렇게 이제 트리밍만 간단히 한번 해봤어요. 그래서 동해 쪽으로 갈 때는 항상 이제 파도를 봐야 돼요. 그래서 날씨가 안 좋거나 파도가 안 치면은 동해는 진짜 서해보다 더 힘들죠. 그래서 날씨 한번 잘 보시고, 동해 쪽은 그 대신에 날씨 좋으면은 한참 돌아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